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감정은 선수들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어떤 선한 영향력이 느껴졌던 유영실 감독이었거든요. 최전방 투톱에는 정설빈과 최유정 선수가 나서서 공격 작업을 펼치겠습니다. 자, 주심 에이슬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인천현대제철. 급하게 걷어냈지만 공은 장다진 선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얼리 크로스! 오, 지금 겹쳤는데요. 하지만 공은 그대로 흘렀습니다. 앞쪽으로 전지 패스! 빠르게 올라갑니다. 정설빈! 우측 코너에서 덩크 크로스! 하지만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앞쪽으로 전지 패스 통했습니다. 1대1 상황! 그 슈팅! 하지만 김민정이 막아냈습니다. 슈퍼세이브! 다시 한번!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임선주의 슈퍼세이브! 정설빈에게 연결됐습니다. 정설빈! 오른쪽 내줬습니다. 강채림! 원터치 패스! 하지만 역시 그 자리에는 송아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원터치 패스! 자, 볼 경험이 치열합니다. 오른쪽 내줬습니다. 김혜리! 강채림에게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우측에서 들어오는데요. 패스 연결됐고요. 슈팅! 골! 이소담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이 선취골을 가져갔고요. 이소담 선수 1라운드에 이어서도 2라운드에서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올 시즌 2호 골을 기록하는 이소담. 지금은 굉장히 우측이 완전히 열렸고요. 수비수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땅볼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소담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전반 14분에 인천현대제철이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소담 선수의 시즌 초반 활약이 굉장하네요. 1라운드에서도 결승 중거리 슛을 꽂아 넣었고요. 2라운드에서도 선취골을 꽂아낸 이소담 선수였습니다. 앞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유영화가 주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한채린! 한채린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 하지만 수비 박다혜가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최미래! 최미래 오른발 얼리 크로스! 박은선을 향했는데요. 헤딩! 골! 곧바로 박은선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원샷 원킬! 박은선이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은선 선수 이적 후에 첫 득점이고요. 올 시즌 서울시청의 첫 득점을 박은선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흐르듯이 이어졌고요. 유영하 선수가 최미래에게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내줬고요. 오른발로 침착하게 얼리 크로스 올린 것을 박은선 선수가 정확하게 머리로 받아 넣었습니다. 지금 선취골을 실점을 한 이후에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내봤습니다. 전반 24분 박은선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1.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빠른 선수 앞에는 공이 뚫리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살렸는데요. 유영아 크로스 올리는 과정에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세트플레이 준비하고 있고요. 키커는 최유정. 그대로 슈팅! 정면입니다. 오나 선수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지금 최유정 빈 선수가 나갔고요. 22번에 허지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최정의 왼발 크로스! 헤딩! 골! 강채림의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곧바로 리드를 가져가는 인천현대제철. 지금은 최유정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강채림 선수의 다이빙 헤딩슛이 터졌습니다. 자, 전반 33분이고요. 강채림 선수의 멋진 헤딩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1. 현대제철이 다시 한번 한 걸음 앞서갑니다. 자, 뒤쪽으로 연결해주고요. 박다혜, 송아리에게. 자, 전반에만 세 골이 터지고 있는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이 시작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내줬고요. 다시 한번 리턴 패스. 자, 왼발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돌파, 오른발 크로스. 정설비 슈팅 막아냈습니다. 오은아 슈퍼세이브. 지금은 굉장히 잘 때리는 공이었는데 오은아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골문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은선의 머리를 향합니다. 떨고 줬고요. 장창 끝까지 따라가봤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아웃. 자, 박은선의 머리 쪽으로 떨고 졌고요. 그대로 슈팅! 자, 이소담이 뒤집니다. 자, 주심의 실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 2-1 현대제철이 한 점 앞선 상황에서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합니다. 자, 오른쪽 코너에서 크로스! 박은선! 하지만 크로스가 다소 길었습니다. 자, 계속 들어오는데요. 한번 벗겨내 관찰이 왼발 슈팅! 하지만 오은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수비수가 한 발 앞서서 클리어. 자, 장창이 공 받았죠. 먼 거리에서 왼발!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자, 볼 경험 치열합니다. 공 따냈습니다. 왼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서빈에게 연결이 됐고요. 뒤쪽 내줬습니다. 네, 송아리가 지키고 있죠. 자,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이쪽 코너에서 공을 낚아챕니다. 크로스! 올라왔습니다만 수비가 한 발 앞서 헤딩으로 박은선. 자, 공을 지켜줍니다. 반칙선은 되지 않고요. 자, 공 따냈습니다. 심선의 슈팅! 하지만 오은아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네넴 오른쪽 측면. 네넴의 땅볼 크로스! 자, 여기서 수비수 중도에서 슈팅!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지만 골포스트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태클 성공했습니다. 툭 치고 들어가면서 두 명 중원으로 열렸습니다. 최미래 왼발 슈팅! 하지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어떤 선수인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확인되는 대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안 된다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교체 투입돼서 들어갔던 허지현 선수인데 경기가 안 된다는 사인이 나왔고요. 자, 들것에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청이 가지고 있는 교체 카드는 한 장인데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허지현 선수가 부상 때문에 경기에서 빠지게 됐고요. 그 자리에 12번 이혜은 선수가 자, 김현희 골문으로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정서빈 머리에 맞았지만 오은아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뒤로 내줬습니다. 김혜리 툭 주고 들어가는데요. 정서빈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위협적인 슈팅이 터졌습니다. 두 명 사이로 빠져나왔고요. 박은선에게 연결됐습니다. 박은선 왼쪽으로 오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충돌이 있었지만 지금은 옷으로 잡았는데요. 그대로 경기 이어집니다. 어드밴티지 선언됐고요. 박은선 열렸는데요. 자, 장창에게 장창 왼발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소담이 주고 들어가는데요. 뒤쪽에서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이세현 선수가 있었다면 왼발로 최유정이 갑니다. 최유정 슛!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자, 오은아가 펀칭으로 안전하게 쳐냈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야 될 건데요. 중앙으로 올려줬습니다만 크로스가 다소 길었습니다. 자, 휘슬과 함께 이렇게 오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 현대제철이 서울시청을 상대로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